대중교통의 혁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시,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이곳에선 사람 없이 운전하는 무인 셔틀버스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앙증맞은 크기의 셔틀버스에 승객들이 올라탑니다. 마을을 느긋하게 달리는 이 버스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 24시간 연중 무휴 운행을 최근 허용한 데 이어 무인 셔틀버스 시범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7개의 정류장을 거치고 20분 길이의 노선을 순환하는데요. 최대 1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승무원이 휴대용 컨트롤러로 버스를 직접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과 효용에 대해 고민하고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지만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시원하게 물살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에 걸쳐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수영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여객선에서 나온 선수들이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튀르키예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대륙 횡단 수영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스탄불 아시아 쪽 해안에서 출발해 유럽 쪽 해안까지 6.5km 구간을 헤엄치는 대회입니다. 3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77개국, 2,6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남성 부문에서는 41분 22초, 여성 부문에서는 42분 54초로 완주한 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는데요. 무더운 여름, 광활한 바다에서 펼쳐진 짜릿한 레이스, 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지네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집이 없어진 피난민들을 위해 모듈형 주택을 만든 기업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전쟁이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하기만 합니다. 피난민들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한 기업가가 모듈형 주택을 설계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약 3m인 정육면체 형태의 기본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놓고 가족 규모나 고객 수요에 따라 이어붙여서 평수 확장을 하는 방식의 모듈형 주택입니다. 조립도 분해도 쉬워서 11평 정도의 집을 짓는데 단 며칠이면 충분하다는데요. 안엔 폭격으로 모든 걸 잃었을 피난민들을 위해 가구도 완비돼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